네, 안녕하세요. 영국 스타크로스드에서 티볼트 역할을 맡은 정동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볼트 역할을 맡은 얌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수입니다. 머큐시오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어 역할을 맡은 배우 조선입니다. 자문의 영광입니다. 이런 명작에 참여하게 되다니, 네,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우선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대학로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설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들도 많이 계시고, 대본을 1년 전에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읽었던 대본이,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떤 작품이 나올까 진짜 진심으로 기대되고 되게 설렙니다. 일단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읽어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또 신선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파격적이기도 했고 뭔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너무 기대가 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묘한 끌림이 느껴졌던, 그래서 되게 궁금했고 또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저 역시 좀 기대가 되고 같이 임하는 동료 배우들이 대부분 다 아는 사람이니까 기대됩니다. 좀 식상할 수 있지만 뭐 아무래도 사랑이죠. 사랑이고, 이게 워낙 유명한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핀오프 같은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간의 그 비틀어진 이 캐릭터들 간의 관계와 사랑의 그 관계성이 너무나 재밌을 것 같고, 제가 재밌게 읽은 만큼 관객 여러분들도 아마 재밌게 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어두운 평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연극 속에 있는 대사고요. 제일 마지막 끝까지 대본을 읽었을 때 가장 와닿았던 대사예요. 인물들의 치열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하는 얘기들이 주로 이제 머큐쇼가 티볼트에게 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냥 현재를 즐겨.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을 온전히 느껴라. 저는 그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꼈습니다. 연극 스타크로스드는 잡채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정말 다양한 컬러, 그리고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앞으로 연습하면서 어떻게 이 잡채가 뭐 비빔밥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느낌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력이죠. 네. 과연 관객분들도 내가 이렇게 설득된 만큼 그게 와닿을까? 늘그 지점이 고민인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자. 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동료들이랑 잘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서로 얘기가 잘 돼서 좋은 방향으로, 뭐 아무리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첫 공이 올라갈 때까지 고민하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컴퍼니에서 밥집을 어디를 잡았나를 가장 처음에 보고, 왜냐면 밥을 먹으면서 또 배우들 간에 또 친해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 보는 거는 이제 배우들 간의 티키타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스태프분들과도 소통하고 거기에서 또 오는 티키타카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 혹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한국 초연 연극 스타크로스드 너무나 설레이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가 될 거라 생각되는데요.
많은 기대감을 가지시고 네, 극장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도 기대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될 것 같아요. 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은 작품이 잘 만들어지길 기원하면서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크로스드라는 작품에 굉장히 좀 많은 애착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됩니다. 너무 사랑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되게 뜨거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을 아주 따뜻하게 해줄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많이 찾아주세요.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연극으로 돌아오는데 또 공연도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성현이었습니다.